약간 좀 어수선하죠? 예, 강의 계획서가 원래 초기 버전이 있었고요. 일정이 좀 바뀌면서 강의 계획서를 수정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좀 변수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다시 수정된 강의 계획서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일정이나 강의 계획서, 강의 내용들은 수정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공부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차반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동차반이 왜 필요한지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 먼저 드리면 저는 19기로 합격한 박원철 노무사고요. 프라임법 학원에서 저는 1차, 2차 노동법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다들 이제 강조하시는데요. 동차반을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동차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와야 되는가? 요거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도 동차로 시험을 준비해 봤습니다. 시험 준비할 때요. 1차 합격하면은 진짜 하루는 기분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채점 해보시면서 됐다. 아, 이제 하나 끝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로 다가오는 그 위기. 2차는 어떻게 할 건가? 하나도 준비 안돼 있는데. 예, 그 생각으로 저도 2010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놀자니, 그러자니 2차 시험이 준비가 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 수밖에 없는데, 놀자니 이게 굉장히 마음 괴로워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재미도 없어요. 근데 또 공부하자고 하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지금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해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다는들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일단 1차 시험은 2차 시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다. 1차 시험이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2차 응시 기회를 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래서 1차 합격을 하시면은 두 번의 2차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요번 한번칠수 있고요. 다음 내년에 한번더칠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2차를 치지 않으면요. 그냥 이두 번의 기회 중에 하나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쳐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력 회복과 추억을 만들겠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놀겠다는 거죠. 예, 근데 공부해봤자 안 되니까 놀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체력, 예, 뭐 하루 이틀 자면 회복됩니다. 추억 안 만들어져요. 그냥 괴로웠던 추억만 남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선택지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두 번째, 내년 시험을 위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 주로 어떤 일들을 많이 하시냐면, 교수님 기본서를 정독하겠다 내지는 올해 연기, 그러니까 2020년 대비죠. 이런 강의들을 미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걸 듣는 게 아니라 올해 했던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영순환부터 차근히 밟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중간고사가 다음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을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벼락치기를 합니까? 당연히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벼락치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 중간고사는 글러먹었다. 기말고사를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아무 의미가 없죠. 학점은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한 자세다. 그게 뭐냐? 벼락치기 해야죠. 이게 수험생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당위성이 됐고, 그럼 합격 가능성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세 가지 선택지 중에 1번, 체력 회복과 추억을 만들었을 때 합격이 가능한가? 불가능이죠. 2번, 내년 시험을 위한 대비를 하겠다. 내년 시험을 위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영순환 강의는요, 12주로 진행을 해요. 12주면요, 3개월 가까이 걸리잖아요. 3개월 동안 책을 한번 읽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험장을 갈 수도 없다라는 걸 스스로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 선택지를 택해도 합격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이걸 아시겠죠? 그러면 세 번째, 벼락치기. 벼락치기 해서 제대로 공부해내서 이것을 내가 답안지를 마침 또 운도 좋았어요. 써냈다. 합격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합격 가능성은 3번밖에 없다. 다음, 경쟁 우위라고 제가 썼는데, 어떤 경쟁 우위가 있는가? 예, 1번, 경쟁 우위 제로죠. 수험으로 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두 번째, 내년 시험을 위한 대비. 이거는 우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공부했으니까. 그런데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만 예시 들어보면요, 노동법은요, 2020년에 여러분 연기 강의가 지금 다 바뀌어야 됩니다. 법이 개정됐거든요. 판례가 새롭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강의 영순환 들어봤자 다시 내년 대비 강의를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연기 들었는데 내년에 또 연기 들어야 돼? 오히려 9월 달에 뭘 해야 될지가 그냥 떠버려요. 그러니까 느긋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나 경쟁 우위에서 별로 좋은 추천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세 번째, 벼락치기. 경쟁 우위 있는가? 예, 이거는요, 여러분 시험장 한번 가보시면요, 생각보다 많은 걸 배웁니다.
제가 동차생 때요 시험장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뭘 느꼈느냐,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간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들 도시락 싸와요. 그래서 책 한 자 더 보면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점심시간 되니까 나가서 뭐 사 먹지 하고 나갔더라고요. 나가서 밥 먹고 돌아오니까 저밖에 없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년에 시험 칠 때는 도시락집을 알아봤어요. 이것도 해봐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앉아가지고 써보잖아요. 쓰는데 아 이거 안 써진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야 되잖아요. 엎드려서 자보니까 힘들어요. 아 이거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러려면은 내가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치열하게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남들 막 열심히 쓰고 있는데 되게 기분이 비참해요.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칼을 갈면서 제가 3시간 동안 엎드려 썼어요. 그러니까 더 자극이 되죠. 그럼 마지막, 최근에는요 좋은 점이 뭐냐면요 부분 점수가 나와요. 합격 불합격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문제를 제대로 써냈죠, 그랬는데 이 점수가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해내면 제일 좋은 거고, 올해 만약 떨어진다 하더라도 출발점 자체가 이미 나는 어디까지 해봐야 되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출발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벼락치기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설득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두 번째, 그럼 마음가짐을 올해 합격을 위해서 동차반을 제대로 한번 소화해보자 이렇게 마음이 드셨으면, 그럼 공부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드실 거예요. 이거는 2차 공부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 위한 공부 방법이에요. 2차를 좀 경험하셨다 하면은 자기만의 또 공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동차로 합격하시려면은 주관식 답안을 작성해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니까. 그럼 주관식 답안을 작성하려면 객관식과 다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주관식 답안을 구성할 수 있는 이론 암기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용은 알지만 객관식은요 여기서 이상한 문구만 찾아서 체크만 되잖아요. 근데 주관식은 이 내용을 암기한 다음에 써야 돼요. 쓰고 난 다음에 이 이론이 여기에 정립되는지 여기에 적용되는지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말은 쉬운데 안 해보면, 경험치가 안 쌓이면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보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나는 게 동차의 공부 방법이다. 첫 번째, 이론 암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은 시간과 양, 이 두 가지가 정말 압박이죠. 시간이 없다. 근데 양은 많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중요도 높은 주제를 선별해서 답안에 반드시 써야 할 내용만 강의하겠다. 근데 이게 다른 강의하고 좀 다른 게요, 법학 문제들은요 우리 노동법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고요 어떤 사건 어떤 판례 위주로 나와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중요도 높은 문제에 대해서 암기를 잘 해냈다, 그리고 이 판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만약 풀어냈다, 그러면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제가 연습해 드리겠다. 중요도를 제가 선별해 드리고, 그리고 답안에 반드시 써야 될 내용 이걸 다 정리해서 드리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열심히 복습하셔가지고 이론 암기를 하면 된다. 두 번째, 답안 작성을 연습해야 되겠죠. 네, 답안 작성은요 사례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이 사례는요 그냥 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아는 친구가 임금 떼었다, 해고당했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건가, 판례 외우시고 적용하고 그리고 결론이 어떻다라는 걸 도출해내야 되겠죠. 이게 논리적인 답안 서술인데 써봐야 됩니다. 써봐야 되고 말로 해보면 안 돼요. 글로 써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글이 똑같은가, 생각보다 달라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글은 이상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취지입니다라고 저한테 설명했을 때 제가 아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족한 내용을 제가 이 부분은 이거 내용을 더 보강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답안 작성 연습까지를 해보셔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동차를 제대로 소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 방법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공부 방법에 맞춰서 저는 강의를 준비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 교재는요 핵심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실전노동법 포켓북이라는 것을 제가 출판했습니다. 이 포켓북은요 핵심 요약집이에요. 원래 저도 수험서가 있습니다. 수험서가 500페이지 넘는 수험서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시즌에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당장 답안지에 꼭 써야 될 문장, 꼭 필요한 판례들만 선별해놓고 이것만 그냥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단 설명을 들어야죠. 너무 압축적이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라는 걸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두 번째, 핵심 사례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의 중에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 설명하고 바로 문제 풀이, 아 그래서 생동감 있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연습할 수 있도록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매일매일 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오시면은 이론 설명 듣고 문제 풀이하는 거 참 보여드리고 집에 가서 복습하십니다. 복습하고 다음날 딱 오시면은 거기에서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그럼 모의고사 한번 직접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가받아보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계속 쌓아나가면은 아 이제 시험장 가서 쓸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수험생 준비. 자, 제 노동법 강의는요 일정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과목 끝나고 일주일 뒤에 시작을 해요. 그럼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드실 거예요. 그걸 대비해서 제가 최대한 효율을 높이는 사전학습을 하고 오시면 좋겠다. 사전학습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가 미리 해놨어요. 첫 번째는 노동법 기초 입문 특강이라고 제가 촬영을 해놨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1차를 위해서 노동법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법만큼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는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일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용어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고 흐름이 어떻게 된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답안지. 답안지 쓰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답안지도 어떻게 구성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특강이 또 있습니다. 기출문제로 구성됐고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이 서론 그리고 본론 결론에 들어간다 이걸 제가 또 촬영을 해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 공백 있는 동안 준비를 하시고 마음가짐 차분히 하시고 다른 거 한번 복습 끝내고 딱 들어오시면은 그러면 이제 지옥 캠프가 시작되는 거죠. 노동법을 위해서 열심히 단련을 시켜드릴 겁니다. 뭔가 약장수 같은데 그런 각오로 저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하겠다 마음을 먹으면은 확률은 올라가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설명 내용이고요. 마지막 내용은요 힘들게 이뤄낸 성과가 무의미해지지 않게. 자, 여러분 1차 얘기겠죠. 그럼 두 번째, 한순간 안락함의 패배로 이어지지 않게. 이게 이 패배도 습관이에요. 실패하면은 생각보다 조금 어긋났을 뿐인데 소수점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격을 준비해야 되고 승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되게 멋진 말이죠. 누가 했느냐? 제가 했어요. 이거는 제가 막 지어낸 게 아니라 다른 강의에서 막 찾아보니까 모든 강사님들이 다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이 그냥 단순히 합격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될지 안 될지 도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드신 겁니다. 2차 시험이 본격적 경쟁이고 여기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제대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전체를 압축해서 볼 수 있는 강의가 동차반 강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